나나 미래소년 코난 아이라데 아야 딴딴딴딴딴란 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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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우리 한번 이 자리에서 멋지게 웃겨보자. 좋습니다. 어허. 관객들 벌써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기대감에 눈빛. 어허. 저런. 뭔가 보이죠? 좋습니다. 어허. 그렇다면 나의 유일한 개인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기라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우리 유년 시절에 다방구라 놀이를 하면서 보여줬다는 그 개인기. 그렇습니다. 생각나니 우리 어렸을 때 뛰어놀았던 그 수많은 놀이 중에 다방구라는 놀이가 있었어요. 이런 놀이지.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동그랗게 모여요. 가위바위보로 술래를 두 명 내지 세 명 결정하는 거야. 시작하면 애들은 뛰고 술래는 잡으려고 동네는 합의교환이지. 술래보다 달리기 느린 녀석이나 집에서 슬리퍼 신고 나온 놈 달리다가 무조건 딱 잡히지. 잡힌 놈은 우리가 미리 약속한 인근 전봇대로 가서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를 마주대고 같은 편이 잘라주기를 바랬다던 그 다방구. 나 좀 쳐줘. 아니 궁금하다.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를 술래물래 같은 편이 다가와서 형필아 도망가 하고 딱 끊어지면 열심히 도망가던 그 다방구.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점에 봉착하게 돼요. 동네에 꼭 한 명씩 구해줘봤자 소용없는 놈들이 있었어요. 진짜로 있어요. 동네에 한 명씩 구해줘봤자 소용이 없어. 그런 애들은 뭐만 하지? 그럼 무조건 걸려. 그런 애들이 술래가 딱 되지? 그럼 게임이 안 끝나. 또 못 잡아서. 아니 진짜 있어요. 그런 애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항상 콧물을 질질 이렇게. 이게 말을 하고 있으면 콧물이 뚝 내려와. 그럼 한번 싹 들어가고 콧물이 질질 내려와. 그리고 항상 여기가 번들번들해. 한 손에 과자봉지를 들고 있어요. 그 먹다가 흘리지? 그럼 뭐 털지도 않아. 바로 주워 먹어. 우리 옛날에 흑장난 같은 거 있었어요. 흑장난 두꺼봐 흑장난 터널 뚫고 막 그러잖아. 그럼 가끔씩 흙도 먹어. 동네에 한 명씩 흙 먹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 우리가 엄마한테 얘기했죠. 엄마 쟤 흙 먹어. 엄마 쟤랑 놀지 말아라 딱 그러잖아. 우린 그런 애들을 땅끄지라고 불렀었죠. 그만해! 그 애가 나야! 놀아줘. 딱 이 분위기야. 놀아줘. 땅끄지. 절로 가, 땅끄지. 놀아줘. 나랑 놀고 싶어? 놀아줘. 놀고 싶으면 딱지를 갖고 와. 딱지. 놀아줘. 딱지만 딱 갖고 돌아가 놀아. 그럼 막 도망가. 그 다음 날 딱 만나면 딱지를 달라 그래야 되잖아. 다음 날 딱 만나면 놀아줘. 그런 애들이 만약 딱 걸렸다. 과자봉지. 하다가 딱 걸렸다. 땅끄지. 형편아 도망가. 같은 편지 착한 애들이 형편아 도망가. 딱 끊어지면. 알아요, 땅거지? 보여. 그때 개발했다던 그 개가. 그렇습니다. 어떤 개가? 느낌표. 느낌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물음표도 아니고 맞춤표도 아니고 느낌표. 그렇습니다. 보여드려요, 느낌표. 느낌표. 여러분, 정말 오늘 잘 오신 거예요, 느낌표. 놀아줘. 완벽한 느낌표. 분위기 사람들이 모두 느끼기 시작했다. 우리가 단지 하고 싶은 말은 놀아줘.
뭐야? 우리 잠깐 이 여세를 몰아서 좀 더 웃긴 개그를 보여줘. 좋습니다.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정말로 비장의 무기. 최후의 보루. 최후의 보루라면 이 무대가 생긴 이래 그토록 웃긴 개그가 단 한 번도 없었다던 그 개그. 그렇습니다. 개그가 너무나 웃긴 나머지 그 개그를 보고 있던 돼지가 갑자기 그 개그를 딱 본 다음에 갑자기 지 몸을 막 치는 거야. 아저씨 그 개그 너무 웃겨요. 몸을 막 치는 거야. 아니 돼지야 몸을 이렇게 막 치는 거야 하고 얘기했더니 아저씨 돼지고기 두루치기예요. 했다던 그 엄청난 개그. 보여줘. 보여줘. 안 되겠다. 놀아줘. 놀아줘. 됐다.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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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보여줘. 선풍기. 선풍기. 선풍기를 보여줘. 선풍기.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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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오신다. 말이 비선기. 선풍기. 놀아줘. 선풍기. 선풍기. 병빈아 빨리 하자. 선풍기. 부모님을 죽인 원수, 내 오늘은 반드시 복수를 하고 말겠다. 날 기억하나 박성호. 부모님을 죽인 원수 제 발로 찾아왔구나. 오늘 내 네 목을 베어주겠다. 드디어 오늘 네 목을 베는구나. 성호야! 성호야! 밥 먹어. 아, 배불러. 아직도 안 가고 기다리고 있었구나. 다 먹었나, 박성호? 그래. 이제 드디어 본때를 보여주겠다. 기다려라! 잠깐! 도와줘요, 사부님! 성호야! 설거지 한다. 아지야! 아버지! 왜 그러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오늘 학교에서 배운 재밌는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 재밌겠다. 내봐라. 재밌겠다. 다리는 짧고 배가 이렇게 나오고 왜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주름이 많은 게 뭘까야? 안다 안다 안다. 이티다 이티. 땡. 틀렸습니다. 뭐냐 그럼? 정답은 할아버지입니다. 짧군. 나도 문제 하나 내겠다. 나. 매 아침 저녁마다 쉴 새 없이 들락날락하는 게 뭐게? 응? 건물 건물. 아니다 아니다. 그 뭡니까? 니네 할아버지다. 왜요? 옆집 누나 목욕하는 거 보려고 맨날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더니. 얘들아, 나 네? 내가 수수께끼 하나 내겠다. 가지는 가지인데 못 먹는 가지가 뭘까? 나뭇가지. 싸가지다 이 자식들아. 싸가지. 싸가지요. 너무 과격하십니다. 아버지. 왜 그러냐? 할아버지한테 혼났더니 배가 고픕니다. 아 그러냐? 주먹밥이나 먹어야겠습니다. 그래, 맛있게 먹어. 주먹밥 정말 맛있겠다. 밥 먹까? 밥 먹까? 주먹 먹까? 맛있겠다. 짭짤하게 맛있습니다. 그래, 난 김밥 먹어야 되겠다, 김밥. 어? 자, 밥 먹까? 밥 먹까? 밥 먹고? 시금치 먹고? 채소지 먹고? 밥 먹고? 김 넣고? 김밥만 있는데 김밥만 맛있겠다. 나도 저 봐라. 나도 저 봐라. 소세지 먹고. 소세지 먹고. 시금치 먹고. 시금치 먹고. 단무지. 단무지 먹고. 어렵다. 어렵대. 밥 먹까? 맘만 먹고. 김 먹까? 아니 아버님, 아버님 김까지 드십니까? 너도 김밥. 왜 그러냐? 어제 운동을 격렬하게 했더니 팔이 아픕니다. 아 팔이 아프냐? 네. 그럼 파스 붙여라. 아 파스요? 아 여기 있다. 그래도 아픈데요? 정말 미치겠다. 파스라는 건 아픈 부위를 여기다가 직접 붙여야지. 너 때문에 정말 머리가 아프다. 아 정말. 이런 멍청한 녀석들 바보바보해도 이런 바보들은 처음 봤다. 내가 얘기하면 뭐하냐. 내 입만 아프지. 야, 입 아프십니까? 입 띵!
박준영의 생활 사투리 반갑습니다. 아하, 오늘도 신나고 즐겁게 사투리 한 문장 배우면서 하루를 시작하시죠. 오늘도 함께해 주실 네이티브 스피커 탐을 모셨습니다. Hi, Tom. Hi, Sun. Drop the gun. You are under arrest. 첫 번째 문장 들어갑니다. 당신 부유하시군요. 당신 부자시군요. 어우, 당신 여유가 좀 있으시네요. 누가 먹을 걸 사준 거나 좋은 물건을 가지고 다닐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아우, 당신 부자시군요. I think so. You look like very rich. 이 정도로 표현할 때. 예, 문법이 맞는지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당신 부자시군요.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요? 전라도요? 친하게 지내잔 게. 뭐라고요? 친하게 지내장게. 당신 부자시군요. 친하게 지내장게. 친하게 지내장게. 감탄사 친하게 지내장게. 친하게 지내장게 3사조로 운율의 대와 구를 이루고 있죠. 대꾸법, 친하게 지내장게 반복법, 친하게 지내장게 수미상관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네이티브 스피커의 정확한 발음으로 들어보시죠. 친하게 지내장게. 좋아요. 입모양을 유의하면서요. 발음 정확하게 보도록 하시죠. 입모양에 유의하세요.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친하게 지내장게. 좋아요. 같은 표현입니다. 아유, 당신 부자시군요. 과연 어떻게 표현하나요? 경상도요? 시켜만 주이소. 뭐라고요? 시켜만 주이소. 당신 부자시군요. 여섯 글자 안에 어떤 완곡한 표현, 아주 생략적으로 중의적으로 감정이입의 수법을 들어가 있죠. 정말로 멋진 표현입니다. 시켜만 주이소. 네이티브 스피커의 정확한 발음으로 들어보시죠. 시켜만 주이소. 좋아요. 현지인의 발음 속도에 맞춰서 좀 더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죠. 패스트 패스트 패스트. 시켜만 주이소. 잊지 마시고요. 응용 문장 들어갑니다. 차타투 익세베션. 좋아요. 아, 당신 정말 부자시군요. 이런 표현을 배워봤는데요. 그럼 당신 정말 너무나 부자시군요. I think so. You really really looks like rich. 이 정도 될 텐데요. 강조의 의미. 당신 정말로 부자시군요.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요? 전라도요? 의미! 그냥 친하게 지내잔 게. 뭐라고요? 발길을 못 알아듣는 게 친하게 지내잔 게. 당신 정말로 부자시군요. 어떻게 표현하나요? 경상도요? 시켜만 주이소. 뭐라고요? 자따가 나십니다. 뭐라고요? 아이고 도련님 돌아오셨습니까? 잊지 마시고요. 복습 들어갑니다. 떨어란 차타 3 try again. Try again. 항상 복습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죠. 자, 생각나나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표현했죠? 전라도요? 아따 거시기 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경상도요? 네 알라도. 당신 참 이쁘시네요. 전라도요? 아따 양 참말로. 에이. 경상도요? 몇 살이고? 나는 당신이 싫어요. 전라도요? 아따 자꾸 좀 확. 경상도요? 그지랄 가시나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See you again. 아, 요즘 뭐 공부도 안 되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고민만 쌓여가고 고민 상담을 누구한테 하지? 뭐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700 5. 705-5-8이 고민 상담 서비스입니다. 현재 고객이 고민을 하고 있는 고민거리를 선택해 주세요. 1번 성격을 고치고 싶어요. 2번 결혼하고 싶어요. 3번 대학에 가고 싶어요. 4번 여자가 되고 싶어요. 4번. 정말 고민되겠군요.
말씀만 하세요. 무엇이든 다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저희 부모님이요. 네. 아빠랑 엄마랑 너무 저녁마다 자주 이렇게 싸우시고 그러는데 제가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심판을 한번 보세요. 아, 나 진짜. 아, 그러지 말고요. 예. 그리고 저기 제 여자친구 문제인데요. 예. 제 여자친구가 사실은 저보다 3살 연상이거든요. 네. 근데 그 누나가 영화 보자 그러면은 뭐 신작 영화 다 봤다 그러고, 그리고 전화도 잘 안 받고요.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 다른 남자가 생긴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여자를 포기하세요. 아니, 어떻게 포기해요? 우릴 그냥 사랑하게 놔두세요. 아, 나 진짜. 내가 누구게? 나는 남의 생일집에 가서 축가 대신 곡할 것 같은 개그맨 1위 이정수야. 좋아, 이번 달에 있는 내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에 대한 개그를 해주지. 이번 달에 생일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지금 손 들은 사람들은 끝까지 들고 있어. 내가 왜 손 내린 거야? 내가 생일 케이크 촛불에 불을 끌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러더라고. 너 그거 끄기 전에 소원을 빌어야지. 넌 소원이 뭐니? 그래서 내가 그랬지. 통일. 웃기지? 웃기잖아. 내 개그는 몸빼 바지야. 앞뒤가 없지. 너 박수 치지 마. 이 코너 1분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나의 어린 시절 돌잔치였지. 내 생일상에 연필, 실, 노트, 돈이 있었지. 난 당당히 연필 집었어. 다들 좋아하더군. 그래서 팬서비스 차원에서 몇 자 적어놓고 일어나서 나가버렸지. 우리 엄마가 너무 좋은지 그 종이를 들어서 읽어주시더라고. 분위기 다운되면 다시 돌아온다. 웃기지? 웃기잖아. 내 개그는 똥꼬바지야. 웃기지? 집에 가다 보면 더 웃길 거야. 내가 18살 때 생일빵이라는 게 유행이었지. 나 또한 예외는 아니었어. 내가 학교에 갔는데 아이들이 나한테 뛰어와서 날 때리기 시작했지. 그래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 툭툭 털고 일어났는데 우리 학교가 아니더라고. 웃기지? 웃기잖아. 내 개그는 보신탕집이야. 완전 개판이지. 오, 분위기 탔어. 분위기 탄 김에 파도 한번 타자. 하나, 둘, 셋. 왜 아무도 안 하는 거야? 바보 됐잖아. 분위기 다운돼서 하나 더 보여주지. 내 개그는 관절염이야. 지긋지긋하지. 좋아, 여기까지. 분위기 다운되면 다시 돌아온다. 아니, 적지에 나간 장수들이 왜 이리 안 오는가? 장군! 궁금하다. 장군! 그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됐나? 서쪽 성이 뚫렸습니다. 그쪽 뚫리면 안 된다. 어떻게든 막아야지. 장군님! 어떻게 됐나? 큰일 났습니다. 동문 역시 뚫렸습니다, 장군. 지원병정을 보내주겠다. 어떻게든 막아라. 장군! 아, 김대리 장군. 장군! 어떻게 됐나?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불리해지고 있다. 김 장군, 보고해보게. 네, 서부는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궁사 30명이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믿음직스럽다. 장군님. 동부 역시 조총수 50명이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장군. 김상태 장군만 믿네. 장군님. 그래. 저희 남부는 전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팔도 미인 30명이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 장군! 빨리 가세요! 잘 들어라. 예. 지난밤에 우리 군사 하나가 암호를 기억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였다. 예. 암호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김 장군. 예. 오늘 밤 암호가 뭔가? 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탕수육. 육탄전.
쿵쿵따 전봇대 쿵쿵따 대머리 쿵쿵따 이상해 쿵쿵따 해질역 그래, 너희들 주말 잘들 보냈냐? 예, 형님. 그래. 저 이번 주말 있지 않습니까? 어. 아유, 그냥 뜨거운 밤을 보내버렸습니다, 형님. 어떻게 뜨겁게 보냈어? 집에 불나버렸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해. 어이씨. 그리고 너, 너 왜 그래? 아, 이상하게요. 몸이 좀 무거워서요. 너 독감 걸렸냐? 아, 미치겠네. 왜 이렇게 몸이 무겁냐. 감기는 옷 벗으면 안 좋아. 이상하죠? 이러니까 몸이 무겁지, 이러니까. 침 뱉지 마! 넌 주말 어떻게 보냈냐? 저 아는 남자랑 청평 가서 고기도 먹고 소주도 한잔 했습니다. 어, 그랬어? 남자가요! 아니, 진짜. 야, 누가 얘를 따라서 같이 가서 밥을 먹고 그 같이 간 놈도 참 특이한 놈이다. 우리 뭐 하셨어요, 형님? 승기랑 청평 갔다. 네 얘한테 반했나? 뭘 반했나? 뭐 반해? 그래. 특이한 인간이네. 그래 말이야. 올해는 겨울이 너무 빨리 왔어요. 그래서 우리 가자는 고아원에 뭐 좀 보내줘야 될 텐데 다들 준비했냐? 준비했습니다. 야, 너 무슨 돈 준비했구나? 저 사인입니다. 네 사인은 왜 보내? 제가 인기가 좀 있어가지고요. 애들 이거 좋아합니다. 좋아한 자 안 좋아한 자 하면 좋아.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인기 좋구나. 네. 그래, 넌 뭐 준비했냐? 그 24인치 칼라 TV 있잖아. 어, 칼라 TV? 그걸 잴 수 있는 줄자를 가져. 넌 뭐 준비했냐? 전 없습니다. 왜 없어? 나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그럭저럭 준비를 해야지, 그럭저럭. 그러면 제가 제일 아끼는 걸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뭔데? 제 가발을. 야야야야야. 네, 너는 뭐 준비했냐? 저는 형님 옷을 준비했습니다, 형님. 어, 그래, 겨울에 이 따뜻한 옷을 주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이거 어디가 네. 앞이에요? 옛날에 많이 정들었습니다, 형님. 이제 그 필요가 없습니다, 형님. 그러잖아. 내일 모임 있는 거 다들 알지? 너 올 수 있지? 올 수 있습니다. 너 올 수 있지? 가야지. 반말하지 마! 너 올 수 있지? 안 됩니다. 왜 안 돼? 내일 핑클 콘서트 갑니다. 야, 야! 나 이거 몇 달 했는데 핑클 콘서트를 가? 너 올 수 있지? 전 절대로 안 됩니다, 형님. 왜 안 돼? 핑클 팬클럽 회장입니다, 형님. 야! 이보다도 유치할 수 없다. 주의! 이 개그를 따라할 시 학교 및 직장에서 집단 따돌림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시라. 유치 개그. 지갑, 어? 아이씨, 어떡하지? 차비도 없는데, 이거? 저기요, 저 지금 제가 지갑을 잃어버려서요. 그 차비 좀 빌려주세요. 아, 예, 그럴게요. 예. 아, 저 근데 혹시요? 예. 시간 있으세요? 시간요? 예. 어머, 이렇게 이쁜 아가씨가 나한테 데이트 신청을. 어머, 시간 엄청 많아요. 그럼 걸어가. 집에서 밥이나 하지 왜 나와서 교통사고야? 어? 집에 가서 밥이나 해! 쌀 사러 나왔어요, 밥 하려고.
기다리고 있네. 샵. 누구게? 오, 이런 이런 이런. 오, 나의 꽃돼지.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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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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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오, 나의 꽃사슴. 아, 아니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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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누구세요?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감기를 고뿌리를 하여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려 했습니다. 생강차, 인삼차, 유자차는 감기에 좋은 차인데 이런 거 말고도 명약이 나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말입니다, 그려. 아, 펜실베니아주 산쌤이에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아, 오늘은 감기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는 인류의 아주 오랜 친구이자 적이죠. 아주 고질병이에요. 사라지질 않아요. 감기엔 유형별로 여러 가지 감기가 있습니다. 먼저 보죠. 코감기. 그래요. 목감기. 몸살 감기. 마무리. 어디? 코감기. 목감기. 왜 그래요? 아, 목이 없군요. 아, 그래요. 목이 없어요. 몸살 감기. 마무리.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당신이 참아요. 당신밖에 없어요. 그래요.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청결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결하게 깨끗이 씻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어린이들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TV를 보고 있는 모든 어린이들 다 일어나 주겠어요? 아니, 밥 먹는 어린이는 계속 밥 먹고요. 그래요. 이런. 가양 주공 아파트 이민철 안 일어났구나. 어서 일어나려.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밑동사는 했는데 방송에서 지 이름을 말해달래요. 그래. 민철아, 약속 지켰다. 제발 우리 조카를 때리지 말아줘. 좋아요. 열심히 잘 씻는 습관이 중요하죠. 먼저 손을 잘 씻고요. 이도 잘 닦고요. 세수도 잘해야죠. 목도 잘 씻고요. 아, 미안해요. 목이 없군요. 머리를 잘 감은 뒤 헤어드라이기로 말려야죠. 진공청소기로 뭐 하는 거예요? 헤어드라이기로 뭐 하는 거예요? 좋아요. 생각나요? 우리 옛날에 아주 어렸을 적이었는데 마을에서 뭐 공짜로 예방주사를 맞으라고 마을 이장님께서 방송하시던 그때가 생각나요. 이랬었죠. 두두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두학, 두학, 막골, 막골 이장입니다. 이장입니다. 금일, 금일 오후 1시쯤에, 1시쯤에 공짜로, 공짜로 읍내에서, 읍내에서 보건소에서 주사를 놔준다니까, 놔준다니까. 영철 엄마 마실 나갔다가 빨리 돌아오래, 빨리 돌아오래. 감기야 걸렸는데 왜지? 괴로워. 감기에 걸려서 괴로운 거군요. 아니요, 많은 여자들이 내 감기까지 사랑한다나요. 괴로워. 감기에 걸려서 괴로운 거군요. 아니야, 이거 좀 봐. 미안해요. 오늘 멋진 주사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준비됐나요? 물을 주세요. 물 여기 있어요. 오늘은 그녀와 노래방에 놀러 왔습니다. 자기야, 응? 내가 자기를 위해서 노래해 줄 테니까 자기는 탬버린 쳐줘. 그래, 알았어. 자,
이제 내 사랑이 돼야죠. 자기 어때? 아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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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이랬던 그녀가 비 내리는 어느새 사랑은 내 차였어. 흔들리는 자차 어디 가요 못 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기야 땀나지? 어. 아, 자 이제 내가 부를게. 아, 자기야 내가 부를 거야. 아, 나도 좀 부르고. 자기 내가 노래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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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이랬던 그녀가 마이크 내놔! 내가 부를게. 마이크 내놔! 너 내놓으라고 했잖아! 안녕하십니까 김준호 장홍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채팅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채팅 용어로만 얘기한다면 과거에도 이러지 않았을까요? 어명이요. 죄인 장혜비는 반가 반가. 님도 하이염. 죄인 장혜비는 사약을 받아염. 아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아 열나 짱나. 지금 뭐라 하였어? 열나 짱난다 하였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게 무슨 소리요? 주상전하께서 쪽지를 보내셨어요. 뭐라고 적혀있어요? 죄인 얼음공주 장희빈은 경복궁에서 강퇴를 당하였기에 사약을 받아요. 전하 삭제하여 주시옵소서. 휴지통이 꽉 찼소. 전하 너무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어. 전하 질팅하세요. 휘리리. 이 땅의 진정한 젊은이들을 위한 생활 지침서 청년 백서 춤바람 난 아줌마 때려잡기. 가정은 사랑이 충만해야 하는 곳. 하지만 예기치 못한 춤바람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되는 곳이 많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부터 엄마가 유치원에 데리고 가면 백합반 장미방을 돌아다니면서 이 여자의 저 여자를 직접거리다가 결국 인생의 나락으로 빠져 정신적 충격미 우울증으로 빠져 결국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마다 매집사 부러지더라고 죽으라고 한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다. 춤바람 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조총과 단골 물력과 약기름 버터와 쇼트링이가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해주자. 청년 백서 춤바람 난 아줌마 때려잡기. 제1장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친구와 함께 대한민국 최대의 코스모폴리탄 춤바람 스텝 동아리를 만들어보다. 좌우향우 친구 나와 함께 멋지게 스텝을 밟아보겠노. 그래 준비됐나? 준비되었다. 시작하자. 큐. 깊은 어둠 속 추워요. 내가 추워요. 모닥불 앞에 사랑해. 아 단속반이다. 아 눈 내리는 날에 나무로 변신. 하잇! 아 나무로 변신. 아니 눈 내리는 나무에 눈이 하나도 없잖아. 어? 눈을 하얗게 칠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웃는다니까요. 그래? 아 제2장 철없는 아내들. 그렇다 옛말에 이웃사촌이라고 했지. 남의 이웃이 춤바람에 나고 있거늘 내가 그냥 수수방관할 수야 있겠느냐. 좌우양웃. 네? 백옥같이 하얀 피부를 가진 영희 엄마 이젠 안 돼요. 남편은 뼈 빠지게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고 자식은 쫄쫄 굶고 있는데 이렇게 춤바람이 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머 저쪽에 가면 아주 재밌는 곳이 있는데 같이 한번 안 가보실라오? 영희 엄마 당신을 여가문화의 선도주자로 임명합니다. 아니 좋은데 좋은데 가려면 분칠을 하고 가야지. 분칠이 약하면 사람들이 안 웃습니다. 안 웃습니다. 잠깐! 잠깐!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을 보아하니 지난 1982년 어? 일본에서 대유행을 했던 일본 대에도 막부 시대를 지나면서 만들어졌던 가부케! 깊은 어 추워요. 내가 추워요. 정, 야, 기자! 뭐야! 앞으로 와!
뻔뻔뻔 물어봤 추워요. 야봐 둘이야 하나 둘 셋 넷 제3장 걸렸을 때 발뺌하기 춤바람 나다 걸렸을 때 과감하게 발뺌해라. 너 춤바람 났지? 그럼 신바람 났겠어요? 이거 완전히 가정 파탄이잖아. 성격 파탄입니다. 지금 말이 데리고 해 지금 여기 경기장 앞에서 이 자식들 이게 뭐야? 왜 때려요? 놀아줘. 진정으로 캐바레에서 춤출 줄 아는 유부녀 당신이 챔피언입니다. 하! 춤추는 네가 챔피언. 노래 부를 줄 아는 네가 챔피언. 챔피언.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 짓이야? 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치게. 아. 뭐하는 짓이야?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치게. 아줌마들에게 고합니다. 춤바람 난 아줌마들 결국 젊은 시절 그렇게 인생을 허비했다가 나중에 늙어서 추워요. 대결아 대결번 따라하지 말자. 대결아 대결번 따라하지 말자. 그렇구나 그렇구나 웃거나 말거나 나는 개똥벌레 어쩔 수 없네. 그렇구나 난 바람이라면 너 개똥벌레 그렇구나 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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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 마주친 개똥벌레 그렇구나 그대 먼 곳만 보내요. 내가 바로 개똥벌레 그렇구나 그렇구나 웃거나 말거나 아슬아슬하게 아찔하게 그대가 내 맘에 들어오게. 그렇구나 너를 처음 만난 날 소리 없이 밤새 아슬아슬하게 그렇구나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아슬아슬하게 아슬하게 그렇구나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형문도 모른 채 아슬아슬하게 아찔하게 그렇구나 아슬아슬하게 아찔하게 개똥벌레 그렇구나 웃을 때까지 아찔하게 개똥벌레 그렇구나 그렇구나 웃거나 말거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사람이 네. 살다 보면 누구나 그 감동받았던 순간들 있죠. 네.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이장님! 내가요! 우리 딸내미 때문에 감동을 받은 적 있어요. 네. 내가 힘들게 농사일을 한다고 내 딸내미가 이 소 걸음지는 일을 지가 도맡아서 한 거예요. 근데 학교 갔더니 친구들이 무슨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고 그래가지고 얘가 울면서 집에 온 거예요. 내 딱 그러라고 한마디 했지? 뭐라고? 야, 미친 집에야! 야, 미친 집에야!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자. 선생님, 오늘 주제가 감동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사람이 항상 감동을 받으면 가슴이 찡해지죠. 그래서 하나, 둘, 셋, 가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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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김웅용 감독이에요.
발을 그린다고는 그랬는데 팔다리도 없고 몸통도 없고 그래도 우리 삼성이 우승했으니까 기분 좋다. 그랬어. 그래. 감독님 눈이 아주 인상적이다. 제가 응용해서 잘 그렸죠? 근데 재밌었다고 했어요. 저 어제 시험을 봤는데요. 시험 시간 내내 님 생각만 했더니 답안지가 이렇게 하트 모양이 되더라고요. 오, 세상에. 태씨가 이 순간만 내 가슴이 너무 떨려. 님쌤? 응? 님쌤에 대한 제 사랑은 껌 같아요. 껌이라니? 껌은 처음엔 딱딱하지만 씹을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흐물흐물해지잖아요. 누님쌤도 저한테 처음엔 딱딱하게 우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흐물흐물해지잖아요. 눈치챘구나. 대시가. 누님쌤이 잊지 못할 감동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보실래요? 이태씨! 제작비 많이 들었겠다. 선생님, 저는 오늘 선생님께 감동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잠시만요. 그래. 태씨가 이거 좀 들어주겠니? 여기 우리들의 사랑을 빚어줄 초가 있어요. 초. 불이 잘 안 붙네. 자, 이 초를요. 이 신문지 안에 넣을 거예요. 오! 그리고요? 근데 제작비 좀 드려라. 어쨌든 얼굴이 감동인 김대희. 넌 미남계의 독감이야. 왜? 너한테 한번 걸리면 여자들이 맥을 못 추지. 사돈 낱말하고 있네, 이태씨. 넌 미남계 피뢰침이야. 사람들이 날 우러러봐서? 아니, 벼락 맞을 놈이지. 김대희! 나 다음 주 일요일 날 시간 있니? 있어. 놀아줘. 놀아줘. 놀아주든 안 놀아주든 우린 너무 완벽해. 얼굴 다 못생긴 것들이 잘난 척 하기는 적어도 내 얼굴 정도는 되지. 예. 너는 왜 자꾸 끼어들고 그러니? 얘라뇨? 제 이름은 옥동자예요. 선생님, 제가요 어저께 탤런트 구마적을 만났는데요. 아, 그 녀석의 글쎄 옥동자야. 너의 그 찌그러진 네 얼굴이 부러워. 어떻게 하면 얼굴이 그렇게 팍팍 찌그러지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는데? 이목구비도 반듯반듯한 것들이 잘난 척하기는 내 얼굴처럼 팍 찌그러지려면 지하철 문 닫힐 때 타이밍 맞춰가지고 그 자리에 얼굴 들이밀고 있었어야지. 열차 출발합니다. 출입문, 출입문 닫습니다. 아유, 정말. 예. 찌그러지 마, 앉아있어라. 선생님! 언니! 되니까 중생한 게요. 선생님, 예. 제가 방금 춘 이 춤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감동의 물결이에요. 물결 춤. 예. 제 남자친구는요, 예. 이 춤만 추면요, 뭐든지 다 해주고 싶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로 저를 감동을 시켜요. 어머나. 여보세요? 자기야. 남자친구예요. 그래, 예. 하이, 톰 크루즈. 뭐 먹는 것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고? 이 선생님이 이랬으니까 파인 주스 좋아하거든요. 파인 주스, 예, 좋아해요. 예. I'm fine and you? I'm busy now? 어머, 이 사람 미국 사람인데 특이하게 비지를 좋아한다. 야, 영어를 제대로 알아야지. Hello, busy? 여기 건드려봐.
정말 너무하네요. 아니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지. 수익분 수업분위기가 정말 왜 이래. 그래, 아니 감동에 관한 얘기를 봐라. 하면 감동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 감동하니까 생각나는데 저 정말로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 너무너무 감동스러웠죠. 그녀에게 감동을 주고 싶었어요. 그녀에게 얘기했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전 차라리 손수건이 되고 싶었어요. 눈물 많은 그녀의 손수건이 돼서 눈물이라도 닦아주고 싶었어요. 전 기도했죠. 하느님, 신이시여, 손수건이 되게 해주세요. 손수건이 되게 해주세요. 어쨌든 눈 떠보니 전 손수건이 돼 있었어요. 이제 그녀가 나를 닦기만 하면 돼요. 그래. 어우 신나라. 어서 나를 닦아줘요. 어서 나를 닦아줘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저 쓸려 내려가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라고 있니 지금? 에이, 뭐 공부 좀 하자 이놈아. 할머니. 여기 올려라. 고생들이 많아요. 할머니. 내가 여섯 이긴 줄 알고 내가. 아유, 뭔가. 여기 있네. 어우, 이거 내가. 어머. 이거 조심히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이거 웬 오징어예요. 네, 오징어. 다시 먹여. 너무 맛있게 생겼다. 응? 너무 맛있어. 맛있죠? 맛있네. 아유, 촉촉하고 아주 맛있네요, 오징어가. 네. 그 튀김 먹다 보니까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아유, 내가 깨끗하게 발랐어요. 할머니. 아유, 참 진짜. 나도 제작비 좀 드릴까 그랬네. 감동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감동이면 내가 무지하게 생각나는 얘기가 있다고. 예, 할머니. 네덜란드에 살던 착한 소년이 있었어요. 네덜란드 소년. 아이고, 그 손가락 하나로 그 마을 사람들 위해 가지고 헌신한 그런 어린이요. 있었죠, 있었죠. 어, 있었죠. 그렇게 착한 애가 어디서 내 눈물을 펑펑 흘렸네. 근데 그 신랑 놈이 나쁜 놈이라 이렇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런 놈이 어디 있냐고. 아니, 잠깐만요,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신혼 첫날 밤 사람들이 구멍 뚫고 자고 보니까는 보지 말라고 손가락으로 구멍 막아놓고 이렇게 있었던 거 아니오? 할머니 이렇게 두들겨 팬 거라고. 그 소년이요, 이 손가락으로 막은 건 문구멍이 아니고 뚝이죠. 뚝을 막요? 그럼요. 뚝 안에 뭐 볼 거 있다고 뚝을 막요? 할머니 볼 거 많아요. 앉으세요. 앉아, 할머니 앉아. 뭐라고 영담탱이야? 앉으라고. 아이 그만 써. 아니 이건 나 관심을 뭐 어려? 관심은 나 미쳤어. 관심 뭐 이게? 누나 좋아요? 할머니. 선생님. 어. 고객에게 언제나 감동을 드리는 나레이터 모델 김지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뻥튀기 가게 오픈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뻥튀기 가게는 타전파 차별화를 알려드리기 위해 더 많은 쌀가루와 더 많은 티밥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픈 기념으로 갖고 오시는 물건을 원하는 대로 튀겨드리고 있습니다. 한이가 왔다 튀겨졌다. 들어가세요. 튀겨드리는 대로 들어가. 두들겨. 예, 그만 좀 해라. 들어가라. 아니, 정말로 그렇게 커지니? 뻥이야. 들어가, 정말. 가만히 있어봐. 그 뚝이요? 뚝. 아, 예, 왜 뚝이죠? 뚝 맞는 거 같네. 뚝이요. 내 가만히 있어봐, 뚝이요. 예, 뚝. 내가 가끔 그 왔다 갔다 해요. 예. 뚝을 막은 거지, 뚝을. 뚝을 막았죠. 이 뚝을 이렇게 막다 보니까 예. 이게 구멍이 자꾸 커지고 이게 물살이 생기는 게. 아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가지고 이 소년이 뚝을 막은 당시 응. 마을 사람들한테 소리를 친 거요. 응. 늑대가 나타났다! 할머니, 그거는 양치기 소년이죠. 그리고 응. 양치기 소년이 뚝 막은 거 아니요? 아니, 양치기 소년이 뚝을 막은 거 아니에요? 아, 양치기 소년이 뚝을 이렇게 막고 뚝 무너지면 늑대들 몰려온다 그래가지고 저기 이렇게 막은 거요. 아니에요, 할머니. 뚝이 무너지면 늑대가 몰려오는 게 아니라 바닷물이 몰려오죠. 물이 들어오죠. 늑대를 물로 보는구만. 놀아줘, 놀아줘. 아줘. 놀아줘. 선생님, 오늘 주제가 감동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감동의 영화를 보면서 슬피 우는 동물과 인간의 세계를 탐구해왔어요. 슬픈 영화. 오 마이 러브. 먼저 이걸 보고 슬피 우는 돼지. 무지하게 슬프셔.
이걸 보고 슬피 우는 공룡. 어. 슬픈 영화를 보고 울고 있는 오병팔이. 오병팔이. 뭐 그럴 때도 있는 거지 뭐 그래요? 또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귀찮요?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아니에요. 응. 저 이제 늑대지 아니구나. 그 소년이 이제 그 착한 소년이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이제는. 예. 백발이 성성하잖아요. 예. 아우 그 참대들한테서 유명하더니 얼마 전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아주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다고. 응? 히딩크라고 아주 그 소년이 사람들한테 많은 꿈을 심어줬어요. 할머니. 아 맞아요. 저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히딩크 당신의 그 팔뚝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아유 이게 아주 그냥 팔뚝을 이렇게 보여준 거 아니오. 할머니. 아니 선생님은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니 그 사람 아니에요. 맞? 다른 사람 다 아니라게도요. 선생님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선생님 남편하고 얼마나 그 사람이 히딩크가 친한지요. 예? 히딩크가 입버릇처럼 말하자뇨. 뭐라고요? 저스트 봉원. 이거 뭔데? 네, 요 무심하던데 저 전화번호 다 따십니다. 전화번호 저거 뭐야? 네 얼굴을 생각해, 네 얼굴을. 아, 내 얼굴이 어땠어요? 다 내한테 다 반했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야, 네 내한테 반했나? 야, 네 내한테 반했나? 반했으면 일어나봐라. 이 빨리 안 일어나나? 이 귀신한테 날아간다 이거. 야, 너 온 손님들한테 뭔지 저기! 지금 아버지 내 첫심입니까? 그래! 잠깐만 기다리소. 뭐 하는 겨? 엄마야? 여보세요? 어디다 전화하는 겨? 아동학대죄로 내 고발하려고요. 네가 무슨 아동이야? 정신을 잃는 건 안 믿어. 어, 들어가, 들어가! 아유, 아유 알았어요. 와, 이쁘네. 너 뭐 하는 거야? 너 뭐 하는 거야? 여기 내 자리요! 여기 내 자리요! 아우, 짜증나! 아우, 짜증나! 아, 유치해 죽겠네, 이거! 정신 연령은 압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내가 맨날 맨날 너 때문에 정신없이 수업을 하나도 못하겠잖아. 아, 나도 정신없어서 선생님 때문에 나 얘기를 못하겠어요. 너 나가라. 선생님이 나가있어. 난 여기 선생님이야. 나도 학생이에요. 너 우리 반 학생 아니잖아. 선생님도 우리 반 선생님 아니다, 아닙니까? 선생님이 나가있어! 선생님은 아니지, 나가면 미안하다. 얘 너 때문에 내가 정신없이 여기 나갈 뻔했잖니. 알았어, 알았어. 내가 나가면 된다, 아닙니까? 아, 나 가, 얘. 가지마 땅에서냐 땅에서냐 가지마 가지마 땅에서냐 가지마. 아, 이게 미친나. 그래 미쳤다. 너한테 미쳤어. 어 참 네 어디 나사 빠졌나. 그래 빠졌어. 너한테 푹 빠졌다고.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네. 니네 어디에 반했는데. 너에게 앵두 같은 입술 오똑한 콧날 그리고 호수같이 맑은 두 눈. 옥동자 땅에서냐. 뭐 이렇게 못생긴 놈을 사귀냐? 뭐 어떠세요? 장인어른 뭐 장인어른 들어가는 거 들어와. 알았어 내가 들어갈게요. 에이, 야! 니 내한테 반했나? 아니. 니 나랑 사귈래? 아니. 니 나랑 결혼할래? 아니. 뽀뽀하지 말까? 아니. 자 앞에 보세요. 정신은 없지만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눈 감아도 코베 가는 세상이라긴 하지만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한 곳이에요. 선생! 선생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대관절 눈 감아도 코베 가는 세상이라 굽! 그렇다면 이 땅에 1만 2천 연인들과 부부 사이에 키스를 할 때 민망하게 시리 눈을 뜨고 하란 말씀이십니까? 저기 자기야 나 자기한테 줄 선물 있어. 뭔데? 눈 감아. 아. 10년 뒤. 아.
아버님의 코를 베간 원수. 내 너에게 오늘 복수를 하겠다. 하하, 박성호. 응? 아버지의 코를 베 원수다. 아, 원수가 여자라니 저랑 결혼해 주십시오. 아, 이런단 말씀이십니까? 민족 복수. 대동단결. 구국의 강철대오. 코, 베, 기, 기. 정분한 이 땅의 1만 2천 연인들이 키스를 할 때 코를 베이지 않게 마스크를 씌워줘라! 씌워줘라!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씌워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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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분은 왜 고등학교 때 싸움할 때 야, 눈 깔어. 죽는다. 왜 이러는 줄 아나? 왜? 야, 이불 깔어. 늙는다? 어? 어 왜? 이상하지 않아? 정부는 왜 자는 사람 코를 베가는 줄 아나? 왜? 코를 파가면 이상하잖아. 이상하잖아. 정부는 왜 에로 배우들이 폼 잡을 때 아우, 으, 아우, 아우, 왜 이러는 줄 아나? 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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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왜 영화 제목 여고 괴담인 줄 아나? 왜? 외고 괴담이면 이상하잖아. 선생님, 왜 그러세요? 레슨 1, 마!